다나카 씨,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다나카입니다. 아, 저는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아, 김우현우 정그상그. 네. 아니, 이제 스케줄 때문에 오늘 너무 바쁘셔가지고 못 오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 또 됐어요. 지금도 이동그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도 이동 중. 아유, 뉴스쇼 청취자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너무 긴장됩니다. 뉴스 처음이라서. 처음이시죠, 뉴스는. 아, 다나카입니다. 정말, 정말로, 다나카,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국 그 사람들이가 사랑도 해주고, 응원도 해줘서, 하루하루 너무 행복합니다. 아, 오늘 제가 가지는 못했지만은, 저희 기획자, 김우경국상, 참 좋은 사람이니까, 그가 말하는 것들 다 믿지는 마시고, 걸러서 들으시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걸러서. 요즘은 제가, 하이. 아니, 조금 전에 김경국 씨가 하이. 다나카 씨의 매력을, 네. 멍청함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런, 솔직함과 멍청함, 뭐, 이런 것들이고, 또, 일본의 예전 유행 같은 것을 갖고 옴에 있어서의 어떤 연민? 뭐, 예스러움에 대한 것들,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모르겠고, 그냥 그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있어서, 저도 가끔은 조금씩, 좀 똑똑한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그럼 옆에서 혼을 냅니다. 더 멍청해야 된다 하니까. 똑똑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 막 옆에서 혼을 냅니까? 이건 아니라고? 저도 좀 좋은 옷도 입고 좀 좋은 것도 먹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된다. 사람들이가 그때부터 시기 질투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 불쌍한 척해라 해서. 불쌍한 척. 불쌍한 척. 그 옷을 그러면 지금 계속 같은 옷만 입고 있는데 조금 바꿔 입고 싶은 욕망도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계속 의심을 하니까 머리 떡거지고 그리고 옷도 냄새나는 거 아니냐고 가끔 막 와서 냄새도 맡고 그러니까 부끄럽습니다. 냄새를 맡는 분도 계세요. 하이, 좋은 옷 아니어도 되니까 옷이나 좀 갈아입혀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김경욱 씨 오면 그 부분은 좀 질문을 해보고요. 하이, 하이. 그러면은 다나카 씨가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다나카 씨에 열광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 역시 섹시함 됐네. 섹시함. 섹시하니까 섹시함. 뭐 섹시 멋있고. 지금 섹시함을 좀 이렇게 자신의 매력을 전화로 발산해 보실 수도 있습니까? 다나카가 노래 조금 불러도 됩니까? 다나카 섹시함을 보여줄 수 있는. 노래 좋죠. 노래 잘하시잖아요. 아, 갑니다. 사랑도 잊은 채 기억도 잃은 채 걸어가는 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김현정의 뉴스쇼 또 어딨을까? 어떻습니까? 아니, 김현정의 뉴스쇼 같은 뉴스 시사 프로그램도 가끔 들으세요? 가끔은 김우경상그가 아까 K-드라마만 보면 안 된다. 한국 정규치토가 여러 가지 다 알아야 다나카가 어디 가서 썰을 풀기 좋다고 계속 주입식적으로 계속 게스트하우스에서 틀어놓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뉴스 시사 프로그램을 막 틀어놔요? 하이하이 TV도 없어서 라디오로 듣습니다. 라디오. 그러니까 뉴스쇼를 아시는 거군요. 소대수요. 뉴스쇼는 라디오니까. 소대수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굉장히 시사 상식도 풍부할 것 같은데, 하이. 제가 어디선가 들으니까 귀화도 생각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다나카 일본에서보다 한국에서 돈도 벌고 자랑도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한국에 대한 사랑 다나카의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 귀화 선배 강나무 형님을 만났어 이야기 강남. 나누고 있습니다. 귀화 선배 강남 씨, 하이. 누굽니까? 이상화 씨랑 결혼한 강남 씨한테 지금 조언을 구하고 있는 중이세요. 소대수. 테스트とか 어떤 거 준비하면 되는지 요즘은 고민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갑자기 아이디어가 드는 것이, 이제 혹시 아이. 귀하 이제 성공을 하시면, 아이. 어떤, 뭐, 정치적인 지식도 풍부하시고, 시사상식 풍부하시고, 역사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하니까, 아이. 정계에 진출해서 한일 관계에 기여할, 요런 꿈도 혹시 좀 꿔보실 수 있겠는데요? 소대수네. 하지만은 또 정계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면은 나랑 조금 어깨가 무거워지니까 우선은
벌 수 있는 거 다 벌고, 조금 더, 조금 더 땡기고, 예, 예.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예. 그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충분히 활동해서 벌고, 벌어놓고, 아, 이제 뭔가 한일 관계 이바지할 수 있는 정계 진출이라든지 뭐, 요런 학계 진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이따 생각을 해, 꿈은 꿀 수 있죠? 예, 꿈은 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꿔. 자신이 크게는 없지만 꿈은 꿔. 아, 기대하겠습니다. 굉장히 아유. 잘하실 것 같아요. 아유. 곧 콘서트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콘서트 합니다. 아유. 그건 언제 하세요? 그거는 1월 27일, 28일, 29일. 예. 아, 3일간 합니다. 아, 3일간 연세대 아유. 백주정 기념관에서. 아유. 표는 어떻게 티켓은 다 파셨어요? 매진입니다. 솔드 아웃도 됐어. 에, 뭐라고요? 솔드 아웃. 아, 솔드 아웃 됐습니다. 다 팔렸습니까? 솔드 아웃? 아, 매진을 됐어. 야, 아, 기분 굉장히 좋으셨겠는데요. 기분이가 너무 좋아서 걱정 그가 준비한 거 하나도 없는데 매진을 돼서 큰 일입니다. 아, 지금 며칠 남았다고 준비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거 그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 표는 다 팔았는데. 아, 그래서 나나가 꽃미남이니까 꽃미남은 아, 꽃미남 예. 아, 그래서 꽃꽂이 한 시간 할까 싶습니다. 무대에서 꽃꽂이. 아, 그랬다가 환불 사태 날까 걱정이긴 한데. 아니, 상관없습니다. 받았으니까 다 땡겼으니까 괜찮습니다. 아, 이분이요. 기획자나 다나카시나 지금 큰일 날 분들인데. 아니, 그 콘서트 잘 마치시고요. 아유. 다음에는 스튜디오에 한번 좀 김경호 씨랑 같이 나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시간만 맞으면 같이 그 앉았어. 예. 저 김경호 씨랑 예.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긴 합니다. 김경호 씨랑 이야기도 나눠. 굉장히 두 분이 또 닮기도 하셨어요, 보면. So this, 요즘 같이 이동하고 같이 마주보다 보니까 닮아가는 게. 아, 그래요? 다음에는 같이 한 자리에 모시길 바라면서 콘서트 성황에 잘 마치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다나카였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요즘 최고의 화제입니다. 정말 장안의 화제. 아, 일본인 다나카 씨 잠깐 전화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